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 어떤 종목 보셨어요? 오늘 특징주는 W게임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종목 꼽으신 이유는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어찌됐든 오늘 지금 신한금융투자에서 레포트 하나가 나왔는데 제목에 게임 개발사에게 PBR이란 이런 네이밍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불리우고 있는 게임 섹터 중에서도 지금 당장 성장이 나올 만한 게임 회사는 지금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뭐 NC소프트나 크래프톤 같은 어떤 대장 주격이 있는 애들이 크래프톤을 제외한 뭐 NC소프트 다른 게임 회사들 역시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만만치만은 않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저평가된 게임 회사들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게임 회사인 더블게임즈 그리고 웹젠 이런 회사들이 나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한 어떤 특징격의 종목이 피킹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블게임즈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소외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만년 저평가 종목에 부각이 됐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상장하고 나서 고평가 논란이 좀 일부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뭐 자회사 뭐 DDI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상장하면서 멀티플이 10배 이상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지금도 좀 연계 실적 기준으로 뭐 8배, 9배 정도 거래되는 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소셜 카지노 자체가 글로벌로 볼 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탑라인의 성장에 있어서 이 성장이 약간 제한적인 거는 당연한 논리인 거는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 기반으로 단 한 차례 역성장 없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해서 특징지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참 몇 해 전만 하더라도 게임주 밸류에이션으로는 거의 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밀려 내려가기도 했었고 게임주 가운데서도 자산가치 있는 종목으로 W게임즈도 주목을 받았었네요. 이렇게 특징주 알아봤습니다.